진짜 보통 이래 보면은 고추가 예. 제 허리 정도밖에 안 오거든요. 이거는 거의가 뭐 우리가 지금 내 기준에 내가 키가 157일 기준에 지금 만세 했는 자세에 만큼 예, 크니까 2m네. 2m가 큰 게 맞습니다. 깜놀이다 깜놀. 앉아서 이래 보니까 시원한 이런 고추 진짜 사 먹고 싶고 거의 고추도 한 뼘 정도 되고 넓이라 걔는 넓이도 아우 넓다. 네. 아, 다섯 그래 다섯 뼘 땄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엄마야 이 고추 여기 한번 보세요. 땄는 흔적이 네, 있죠. 네, 그 고추는 정말 크네. 밑에 있는데도 아, 이렇게 크네. 진짜 고추 크다 진짜. 야 키가 157인데 어 여기 보면은 그럼 아주 밑에 뿌렸노 얘. 그냥 너무 좋은데요. 어, 고추가 싱싱하면서 이게 다 이제 또 천반대네. 우리 여 허리선밖에 안 오는데 이거는 뭐 어 내 키보다도 크고. 아이고. 그늘이지가지고 여기 고추도 신기하네 나무 아니, 허리 하나도 없네 신기하다 진짜 엄마 고추가 나무네 나무 근데 나 유튜브 보고 직접 변화가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진짜 병이 한 개도 없네 신기하네 진짜 잎도 시끄럽고 그늘지가지고 막 고추 딱이 좋다고 고추가 이거 부드러우면서도 이거 과육도 있고 엄마야 엄마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엄마 고추가 이리 반달반달 나 있는 고추 처음 봤다. 고추가 야, 탐난다. 나 유튜브 보고는 정말인가 싶어 가봤더니 엄마야 키 진짜 크다. 보통 허리밖에 안 오는데 하고 다른 게 하고 딱 비교해보면 진짜 나타 그럼 어여 요 헛 아이고야 190 많네 지금. 일단 병이 없네 깔끔하고 요 지금 사진에 100 고추가 네. 정말로 아우 벌크가 두 개인데 말라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가고 싶어도 따놓으면은 마를 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마음만 안타깝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면 뭐그 300평에 2,500건 하시는데 아마 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 쪽에서 딸기도 좋고 고추 3단까지는 앉아서 따십니다. 돌돌이 의자로 어. 4단 여기서부터 4단부터는 서서 한번 따보세요. 이런 마시고 맞죠? 서서 따면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서 따는 고추밭입니다. 굉장히 허리가 아픈데 예. 이거는 그냥 이래서 따고 거느리지니까 안에 더럽게 덥지가 않죠? 네. 골반에 물어 선선하게 좋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크고, 예. 올라가서 작은데, 이거 다 큰다 했듯이. 그죠. 밑에 걸 따버리면은, 위에 고추가 더 굵어집니다. 그렇게 영양분이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10월 달 다 못 따거든요. 예. 그때는 푸른 고추만 따가지고, 집에 집고추로 판매를 합니다. 그나기는 그냥 이렇게 높아도 이게, 대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자기 몸으로 당기가. 어, 그래서 다 늘어집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이 파이프가 두 개입니다. 결과 이 정도면 한 2m까지 컸습니다 지금 파이프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손이 다 자르니까 따기도 쉽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과 나무가 틀려가지고 네. 이번 고추밭은 두 줄만 원래 3m로 키워볼 계획이었습니다 파이프를 여기다가 세 번째 지주대를 추가로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시험삼아 고추도 실하고 잎도 좋고 일단 풀관리에 여 통로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고추 재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예. 깜놀이다, 깜놀. 그 앉아서 이래 보니까 시원하고, 방아다리인가? 예, 방아다리 밑에 수는 다 떴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게. 통하네. 그래서 저 건너편 한번 보세요. 저 밑에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얻었네, 일자로 척척. 아주 여 가수원에, 가수원이 아니고 참, 고추밭에 풀란폭이 없습니다. 고추나무 가수원이라 불러도 뭐 손색이 없다. 손을 들었을 때 풀이 안 날 수밖에 없다. 예. 건드리니까. 대단하죠, 그죠? 일단 병이 한 개도 없는 게 신기한. 예. 거의 고추도 한 뼘 정도 되고 고추를 이렇게 따는데 실용적이겠어. 고추가 넓으니까 허리가 안 아프. 예, 1m20이고 포기 이 사이는 정확히 40입니다. 40. 이 지주대 저 끝이 2m입니다. 2m 한 20 정도. 예. 지금 안 된다. 지금 여기 2m 넘을 수 있는데. 더 높아가지고 최소 2m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4단, 5단, 6단, 7단, 8단 매야 되는데. 아직 안 매시죠. 원래 9단까지 매야 되는데. 9단, 10단까지 매실 때도. 네. 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렸는 거예요. 네, 많이 달리고 여기 지금 5번 땄습니다. 5번. 그래 5번 땄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엄마야, 여기 한번 보세요. 땄는 흔적이 네, 있죠. 네, 그렇네. 꼭지를 남겨뒀답니다. 이게 됐죠. 정말 크네. 밑에 있는데도 아, 이렇게 크네, 진짜로. 크죠. 아. 여섯 번째 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착화됐고 살살마다 고추가 진짜 빨갛게 이제 강수농이죠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여기 보시면 꼭 여기도 이제 한번 금방 꽃이 맺혔죠 아마 잔잔하고 또 맺히고 있네요 이 꽃이 또 필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잔잔한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맺혔잖아요 맺히고 계속
계속 앉아. 예, 예, 엄마 보세요. 요어도 요어, 꽃이 또 피었죠. 이렇게. 비상에서 보니까 일단은 나무만큼 피하는 게 굉장한 것 같고 수확량이 너무 많은 것 같은 고추가 너무 이렇게 실한 것 같아요. 왔어. 깜짝 놀랐는 거는 키가 컸다는 거는 물론이지만은 고추가 병이 없고 획기적인 것 같아. 획기적이죠. 고추나무는 우리가 상식적인 고추나무는 허리 정도도 많이 키웠다 가는데 이거는 배가 되니까 수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 예. 그늘이 져가지고 이렇게 고추 따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 허리 굽혀가지고 다른 고추가 농사가 참 힘들다 가는데 허리 굽힐 필요 없고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고.